왜냐면 이 근처에 중국집이 어디 있어요? 여 동네 압구정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요? 네. 어, 여기 맛있어요? 뭐 맛 좋대요. 아, 그래요. 여기는 중국집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밖에 안 가겠어요, 회장님. 그렇죠. 여기밖에 없어요. 옛날부터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 그래요. 생긴 것도. 오늘은 짜장면 네. 한 그릇 드시죠. 짬뽕이나. 아, 뭐라고 해요? 네. 들어가시죠, 회장님. 네. 네. 먼저 들어가요. 네. 저희 간짜장 곱빼기 하나랑요. 삼선 짬뽕 하나 주세요. 간짜장 곱빼기에 삼선 짬뽕이요? 네네네. 되고요. 저건 괜찮아요. 저. 네. 원하는 만큼 듬뿍듬뿍. 이게 저게 뭐야? 파에도 좀 뿌리고. 그거 짜장 해도 기쁘네. 아, 그래요? 됐네. 간짜장 곱빼기. 곱빼기예요? 삼선 짬뽕이에요? 그냥 음식 나왔는데 먼저 네, 먼저 드셔보시죠. 예. 이게 너무 시원해요 국물이. 그래요? 네.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요. 시원해요? 네. 먹을게요. 네. 이거 그걸 듬뿍 많이 주네, 그죠? 네. 곱빼기라. 아니 곱빼기가 아니라 원래 많이 줘요 집에서. 지금 저는 넉넉히 먹게. 고춧가루를 뿌려야 돼요. 고춧가루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아. 하여튼 매운 걸 좋아하나 봐요. 뿌려서 어려서부터 네. 매운 걸 먹여가지고 이렇게 수저로 이걸 속을 이렇게 걷어 올려요. 이거를 양념을 나중에 먹다 보면 양념은 다 밑에가 있어. 네. 못 먹어 이렇게.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 응? 두꺼미. 사람 앉아놓은 것 같죠? 네. 맛있는 거 많이 넣어줘요. 맛있는데요? 네. 해봐. 새우도. 짬뽕 맛있어 보이네, 회장님. 막 새우도 들었고, 별게 다 들었어. 오징어도 들고. 오랜만에 짜장면 맛이 짜장면 먹으니까 맛있네. 그쵸? 잘 안 드시죠? 중국들이는 웬만해서는 가끔 가다 가끔 가다 가끔 가다 이런 거 골라 먹는 맛에 먹지 뭐. 그쵸. 짬뽕이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네?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네? 천천히 빨리도 못 먹어요. 다 가져왔어? 흔적. 잘했어.
잘했어. 네, 빨리 나요 이제. 좋아 좋아. 예 예. 천천히 잡어. 맛있네. 맛있어요? 네, 여전히 맛있어요. 사장님, 저희 김치 조금만 더 주세요. 김치. 네. 선생님, 김치도 드시려면 드셔요. 근데 그 맹고추 하나 넣은 거를 씹었어. 베트남 고추 같은 거? 응. 너무 매운데, 그쵸? 이거네, 이거. 이거 씹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못됐어. 이거 건져내요. 가우도 양념을 많아야 맛있다. 그렇죠. 양념을 많이 줬네요, 사실. 네. 여기가 살기가 좋아요. 뭐 물가도 싸고. 네. 이사 와 보니까는 물가도 싸고. 그런데 한 군데 있으면 맛있게 오고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한 군데 있는데도 맛있게 자랐더라고.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 오래된 그렇죠. 것 같은데. 나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배달이 많은 것 같아요. 밖에 오토바이도 많고. 아팠으니까. 이거 국수는 잘 안 먹는데 여기 오니까 이것도 맛있네. 그리고 배달도 금방 갖다 주니까 가까워서. 네. 아파트 옆이냐, 그렇죠? 바로 가져오고. 맛있네요. 네. 맛있어. 다행. 네. 맛있게 잘 먹어요 보니까. 네? 맛있게 잘 먹어요. 저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 고명은 나중에 보면 다 밑에가 있다고. 면 한 젓가락 먹고 건더기 한 먹으면 돼. 이렇게 먹으면 되지. 맞아. 숟갈로 걸면 뭐야. 아까의 나중에.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니까 못 먹거든. 맛있게 다니네. 그리고 이거 다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맛있는 거라. 그게 맛있는 거야. 그래서 숟갈로 걷어 올리라고. 네. 삼성 그 짬뽕은 양념이 맛있어요. 해물이 많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거 국물, 해물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그게 이제 한참 해물 같은 걸 안 먹고 있다 보면. 아, 그렇겠네요. 저도 짜장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못 먹어요.
주말마다 아들 짜장면 시켜줘야 돼서 짜장면 지겹더라고. 일주일면 일주일 내내 먹으니까. 애들이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같이 먹으려지? 응? 같이? 그것도 이제 토요일마다 시켜달라고 하니까. 매주 먹은 것도 질리잖아, 그죠? 그래서 집에서는 짜장면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짜장면이 제일 이게 간편하고 편리하고, 응? 응.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짜장면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다 좋아하죠. 나는 이 집에 와서 그 전에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이 집에 와가지고 이 삼촌은 짬뽕에 해물을 많이 넣어주더라고. 사장님 저희 단무지 조금만 더 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먹어요.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은 시켜서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다음번에 와서 이것도 시켜 먹어요. 그래야겠네요,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김치 좋아하네? 네. 김치 많이 좋아해요. 어, 그 집은 김장을 많이 해야 돼. 네, 우리 집 김장 많이 해야 돼. 그냥 보통 시키고 밥 하나 시켜서 먹을 거 그랬어. 그냥 괜히 곱빼기 시켰네. 밥 하나 달라고 하면 두개 먹으려고. 너무 많아. 네. 보통 시키고 밥 하나 볼까 뭐 비벼 먹었어야 되는데. 회장님 다 드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대. 어, 저도 잘 먹었어요, 회장님 덕분에. 회장님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짬뽕 먹으러 한번 뵙죠. 또 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건강한 게 최고예요, 최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회장님. 고마워요. 아, 배고파요.